안녕하십니까.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 사정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 철골조 부당 증축 민원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미정비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장안구 67건, 권선구 298건, 팔달구 107건, 영동구 134건, 수원시 전체는 총 606건입니다. 특히 본위원회 지역구인 외탄동에서는 57건의 미정비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민원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것으로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 테라스 등의 철골조를 세우고 넥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마감하여 차양이나 비가림막 등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붕의 설치 면적만큼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는 민원 신고 접수 후 현행법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자진 정비, 시정 명령 처분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여 매매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등 재산권을 제한하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해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증축 주택 소유자들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안전과 건축물의 단열 등의 이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 정비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주택의 건축 경향과 변화된 현재 주거생활 형태와의 괴리, 그리고 관련 제도가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이후 무단 증축에 관한 관련법이 강화되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는 오히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등 현실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주택가에서는 무단 증축한 주택을 매입한 주민과 또 피해 예방과 단열을 위해 주택을 무단 증축한 주민들이 민원 신고를 받고 불법 건축물로 처분받은 후에 억울한 마음으로 또 다른 민원 신고를 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동구에서는 400여 건에 가까운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어 주민과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구옥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 홍보활동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리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전에 필요한 노후주택 미정비 경량 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특례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오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